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한 막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비속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말이 갈수록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논란이. 이게 지금 이 논란이 이렇게 커져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빨리 수습을 하고 책임을 질 부분은 책임을 지고 넘어가는 것이 맞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MBC 보도가 있고 난 다음에 어제 대통령실의 김은혜 홍보수석이 해명을 했습니다. 대통령 자신이 자기가 한 말을 정확하게 가장 알고 그 주변에 있었던 박진 장관 등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확인을 했다. 그 다음 김은혜 수석이 그 확인한 부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MBC 보도는 이겁니다.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김은혜 수석의 해명은 이 국회는 미국 의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야당을 지칭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날리면 이 예산을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미국도 60억 달러를 약속했지만 글로벌 펀드에 우리도 1억 달러를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도 국회에서 이게 잘 통과돼야 될 텐데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옆에 있던 박진 장관은 국회를 잘 설득해서 야당을 잘 설득해서 이 예산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렇게 박진 장관과 외교수석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 김은혜 수석이 하는 이야기는 이게 한국의 야당을 보고 한 이야기고 국회를 보고 한 이야기였다. 바이든이 나와야 될 이유가 없다. 미국이 나와야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걸 70년 된 미국과의 동맹관계, 이 동맹관계를 깨는 이런 쪽의 보도나 이런 부분들은 좀 삼가해달라. 국내 문제였다. 그 다음에 김은혜 수석은 그 이야기까지를 했습니다. 대통령도 좀 이 거친 표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우려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지금 MBC가 왜곡한 것이 아니냐, 어느 쪽이 지금 왜곡을 하고 있느냐, 뭐 많은 서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야당 민주당에서는 미국을 공격한 게 아니고 그럼 민주당을 공격한 것이면 그러면 괜찮다는 것이냐, 민주당을 보고 이 새끼라고 했으면 된다는 것이냐, 뭐 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느냐. 첫째, 이 비속어가 나온 건 사실입니다. 비속어 부분과 여기에서 내용, 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속어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비속어가 나온 부분은 김은혜 수석이 일단 1차적으로 국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 거친 표현이 나왔던 부분은 사과를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도 적절한 시점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지금 비속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외신에서도 뭐 많은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비속어 부분은 정치인들이 비속어가 언제나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기자에게 욕설을 했던 적도 있고 이렇습니다. 감정이 좀 격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말 습관일 수도 있고 뭐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공개가 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절한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 수습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국회가 어느 국회를 말하느냐, 미국 의회냐, 한국 국회냐, 바이든이라는 말을 했느냐, 아니면 날리면, 국회에서 예산을 날리면이라고 한 것이냐, 지금 미국을 향한 거냐,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한국 국회를 말한 거냐, 이 부분은 김은혜 홍보수석의 말이 일리가 있고 김은혜 홍보수석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을 향했던 한국 국회를 향했던 좀 부적절한 말이 지금 공개가 된 것인데 뭐 어느 쪽이든 지금 뭐 현장에서 말을 한 사람과 대통령과 박진 장관이 주고받은 말을 서로 확인을 한 만큼 김은혜 수석의 말에 무게가 실립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회에서 야당이 승인을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 부분은 민주당, 야당,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야기도 했죠. 민주당이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속어 부분은 사과와 함께 민주당에 대해서 좀 협조해달라라는 강한 표현이었다라는 정도로 유감을 표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 MBC 부분입니다. MBC는 지금 이 보도를 하고 난 이후에도 이게 지금 MBC의 왜곡이라고까지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첫째,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은 굉장히 그게 들리는 부분도 있고 안 들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김은혜 수석에게 확인을 했어야 합니다. 이걸 방송하기 전에. 말을 한 당사자와 그 주변 사람들이 가장 잘 알았을 테니까 확인을 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MBC가 보도를 하고 난 다음에 새끼들 부분은 뭐 땡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계속 미국 쪽에 지금 미국의 반응을 계속 취재를 해서 이 기사를 계속 부풀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국익에, 미국과 우리의 동맹관계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MBC는 지금 미국과 한국의 70년 동맹관계를 깨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송하는 그런 대한민국 방송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했으면 그때부터는 MBC가 그러면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렇게 이야기, 비판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MBC가 왜곡을 한 부분이 있고 계속 지금 보도하고 있는 것이 미국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보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의 이런 보도 태도는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지금 누구 좋으라고 이런 방송을, 이런 보도를 한다라는 겁니까? 그래서 MBC 부분은 정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부분은 정리하는 것이, 지금 이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봐야, 외신들도 지금 계속 이 이야기를, 이 기사를 쓰고 있는데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 없고, 대통령실도 적정한 시점에 유감을 표하고 이 비속어 부분은 유감을 표하는 것으로 일단 이렇게 수습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수습을 해야 하고, 이 방향이 미국 의회냐 한국 국회냐라는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확인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제 한국 국회다라고 보고 민주당과의 관계는 민주당과의 관계로 풀어나가는 것이 순리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MBC부터 시작이 된 이 부분에 대한 왜곡, 나아가서 미국 측을 계속 자극하는, 사실은 뭐 이게 미국을 향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크게 뭐 MBC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국을 모독하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속어를 빼고 보면 미국 의회에서 이 예산 승인이 잘 돼야 할 텐데 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말을 뭐 동맹국을 모독했다 이렇게 과장, 침소봉대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MBC나 뭐 한국의 언론들이 미국과 한국의 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미국에 가서 계속 국무승인이나 취재를 하고 하면 계속 이게 문제가 부풀려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정리를 한 겁니다. 김은혜 수석이. 이건 한국 국회, 한국 야당을 향한 이야기였다. 바이든 이름이 나와야 될 이유가 없다. 이 예산을 날리면 어떡하냐라고 걱정하는 부분이었다. 미국 예산의 부분을 굳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론할 이유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예산의 부분을 거론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그 정리에 따라서 수습을 해야 한다. 유감을 표하고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또 MBC 같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